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가 입학식이 열린 3월 4일 낮 5호관 6층 디저트 실습실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60명에게 선배들이 직접 만든 짜장면 등을 대접하며 따뜻한 후배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외식조리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입학식 행사를 마치고 학과에 도착한 신입생들에게 달걀 후라이를 짜장면에 얹은 알짜 등을 점심으로 제공하며 외식조리학과 하나되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알짜 점심 행사에 참석한 박상철 총장은 매년 학과에서 신입생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뜻깊은 전통이라며 즐거운 학교 생활과 함께 유명 요리 전문가나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키워달라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호남대 TV 권시은입니다.